양두구육. 여러분들도 쉽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양의 탈을 쓴 늑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3년 반이 됐습니다. 취임하자 일성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 그때 우리 국민들이 생각했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는 좀 더 발달하고 좀 더 질서가 잡히고 좀 더 희망에 부푼 그런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정치는 혼란에 빠졌고 경제도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할 정도로 어렵게 됐습니다. 세계 4대 강국에 둘러싸여 있는 우리 한국의 외교가 방향을 옳게 잡지 못하고 안개 속을 헤매고 있습니다. 교육은 교육대로 실수요자인 학생들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교육 당사자들이나 가르치는 교수나 교사 그리고 부모들의 입장에 있어서 모든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처참한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도 MIT에서도 4년간 공부할 것을 1년간 집중 교육해서 하루빨리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사람은 학위가 필요 없지 않느냐.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모든 걸 제외하고 오로지 수능, 수능. 오로지 학종, 학종. 두 단어에 매달려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초기에 남북정상회담이다, 미북정상회담을 두 차례에 걸쳐서 하고 또 판문점에서 번개 모임을 하듯이 트럼프와 김정은을 만나게 해서 온 국민들이 통일의 열망에 휩싸이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통일이 아니라 그냥 북한에 끌려가는 수세로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평등, 정의, 공정을 이야기하면 왠지 착한 사람 같고 선한 사람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우리 민초들은 그런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한 평등, 정의, 공정을 믿었습니다. 어디에 평등이 있습니까? 어디에 공정이 있습니까? 어디에 정의로운 모습이 있습니까? 소지에 노는 양산박의 산적들도 자기네들끼리는 정의를 실현하고 빈민부자를 실현한다는 대전제를 세웠기 때문에 부자들의 돈을 빼앗고 자기들 생각에 탐관오리라는 사람들을 척결해도 스스로는 자부심을 가졌을 겁니다. 내가 지금 보기에 현 정권은 내 편만 똘똘 뭉쳐서 서로 좋다, 서로 착하다, 서로 잘한다고 칭찬하고 있을 뿐이지 우리 민중들의 눈은 전혀 바라보지 않습니다. 민중들의 눈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나는 민중들을
도외시하는 겁니다. 민중들을 그냥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껏 조정하고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나는 선이요 민중들은 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악까지 갔다고는 말하기 참 내가 너무 비참해져서 말하기 어렵습니다. 기초임금을 인상하겠다고 해서 약자의 편에 서는 줄 알았습니다. 약자들의 기초임금을 올려주면 모든 분야에 인상된 노무비에 대한 부담을 가장 기층에 있는 민중들이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데 약자 편에 선다는 아주 아름다운 이름으로 국민들을 현혹시켰습니다. 어지간한 일에는 국민들의 여론, 국민들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국민들의 여론이 이러니 우리도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이런 방구 국민들과 의논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의 불평불만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편할 때는 국민들을 들먹이고 곤란할 때는 국민들을 도외시하는 그야말로 양의 탈을 쓴 늑대와 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고급 주택을 가진 자들에게 중과를 하겠다. 재산이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 과세율을 높이겠다. 그래서 사회 형평을 구현하겠다. 가장 기층 민중들은 그만한 자산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피부로 느끼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도 어느 시점 지나가면은 그 모든 부담을 기층 민중들이 부담해야 됩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도 이제는 정신 좀 차리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도 불가사의 한 게 문재인 대통령의 대통령 선거 당시의 지지율이 41%였습니다. 3년 반 동안 하드 낙수를 범하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이 44%라는 것은 어떤 경우도 저는 피부에 와닿지 않으니 믿을 수가 없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힘들다, 어렵다, 짜증난다, 시들질한다 하고 있는데도 국정 지지율이 44%? 여러분들은 이해하십니까? 양의 탈을 선 그 탈을 벗기고 야수와 같은 늑대의 모습을 보셔야 됩니다. 왜 여러분들은 내 인생이고 내 나라고 내 국토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 후손들이 살아갈, 내 자손들이 살아갈 나라라고 입에는 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나라를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뜨리는 것을 또는 무너지고 있는 것을 그냥 자시하고 있습니까? 저는 원래 정치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서도 안 되고 관여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하는 행포가 너무 심해서 내가도 요 말을 해놓고 공식적으로 말을 내뱉으면서
공개적으로 기록을 해둘까 해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 다 함께 각성하셔야 됩니다.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쳐서 이루는 이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그냥 쓰러지게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유튜브를 한 지가 몇 달 됐습니다. 근데 유튜브를 하면 좀 더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서나 또는 좋아요, 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바랍니다가 아니라 저는 그냥 이 유튜브를 통해서 허공에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내 뜻을 피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여러분들이 구독해 주시고 같이 읽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시고 너무 고마운 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SNS를 통해서만 할 게 아니라 기회를 만들어서 서로 얼굴을 맞대고 좀 더 깊은 뜻으로 하면 헤아려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는 경기도 광주시 곤장읍입니다. 또 우리 사무실이 여의도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시면은 같이 만나서 서로 이야기하고 차 한잔하면서 좀 더 밝은 세상, 밝은 내 인생을 구가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다립니다. 한번 만나보십시다. 감사합니다.